선산스님의 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절에서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죠. 뭐 요령도 있고 목탁도 있고 범종, 모거, 운판 뭐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요. 뭐 스님들의 이제 가사장삼도 뭐 법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입는 옷이지만 이런 도구들에는 어떤 뜻이 있나? 왜 이렇게 있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도구들은 요령이든 목탁이든 죽비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사실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닦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을 닦는 도구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찰할 때 세상 내 마음은 곧 세상이고 세상은 곧 내 마음이에요. 세상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펼쳐진 게 세상이죠. 그 밖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내 마음 속에 담겨있던 것들이 밖에 이렇게 나타나는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사실 내 마음에서 표현된 것이다. 내 마음에서 투영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투영됐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투영된 모든 것은 곧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알고자 하는가? 세상에 투영된 모습을 보면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일단 세상에 투영된 사물들이 이렇게 분류를 쭉 거칠 수 있어요?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투영된 일단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이 우주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겠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걸 보고 이제 기세관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중생들의 삶, 우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하고 축생이 있고 아귀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고 뭐 풀과 나무, 바람, 뭐 이렇게 바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천신들의 세계가 있고요. 성문연각 보살 같은 세계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 말은 이렇게 투영된 모습이 곧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속에도 지옥, 아귀, 축생, 천인, 아수라와 그리고 풀과 나무, 바람, 하늘, 땅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만물들이 하나가 아니듯 내 마음도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일정하길 바라지만 세상을 보면 일정하게 한 가지로만 쭉 되는 거 없어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아침에 해가 뜨고 낮에 해가 중천이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나중에 깜깜하죠. 이게 아침 저녁이 반대고 밤낮으로 또 반대예요. 어두웠다 깜깜했다. 이만큼 편차가 심해요.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도 편차가 심한 거예요. 내 마음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내 마음도 있고 그것들이 성질이 다 다른 것들이죠. 밤의 성질, 낮의 성질이 다르고 아침에 하고 저녁의 성질이 다르듯이 내 마음속에도 그것을 품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느냐 미시적으로 보느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거시적으로 본다.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의 100년, 정말 100년은 짧은 걸까요? 긴 걸까요? 오늘 하루는 짧은 걸까요? 긴 걸까요? 지금 하루 살아가고 있는 오후 4시 몇 분에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이 순간에 긴 건가 짧은 건가 순간순간 이제 10분, 20분 지나가는 이 순간은
그렇게 빠르다 느리다 이런 개념이 크게 많이 없죠.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해요. 그러나 지난 것은 왜 이렇게 빠른지. 지난 것은 정말 빠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 30년, 지난 40년 후루룩 화살보다도 더 빨리 한순간 휙 지나간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30년, 40년은 휙 지나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다가오는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지나고 난 것은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 138억 년, 우주가 생긴 지 138,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이 지났다라고 그러죠. 138억 년 동안 그중에 우리는 100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누구는 50년의 삶을 살고 있죠. 138억 년의 세월, 긴 세월, 앞으로도 또 138억 년이 더 흘러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도 우리 대한민국은 돈의 가치가 뭐 천만 원, 2천만 원, 1억, 2억, 뭐 이래 10억, 100억 이래 돼서 억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요. 억을 한번 숫자를 세봅시다. 숫자를. 1이 100개가 뭐이고 100개가 또 100개가 뭐야지 만인데요. 만에서 또다시 만이 100개가 뭐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닙니까? 이게 작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돈으로 세면 이게 1억이 금방 세지지만 세월로 세면 1억 년, 1억 년, 네, 천 년. 야, 천 년도 길다, 천 년도. 물론 천 년도 지나가면 한 점이죠. 한 순간이에요. 만 년도? 내가 살아갈 때는 만 년이 별 게 아니지만 만 년 지나고 나면 아, 만 년 금방이네. 눈 깜짝할 사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37억 년 중에 우리네 100년의 삶은 절반 짧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다급생 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다급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야, 이 한생 야, 참 이 한생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 아웅다웅, 몸 아프다, 안 아프다 뭐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아웅다웅하는 아, 이게 겨우 100년 가지고 뭐 이래? 예,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100원, 1000원도 아쉽고 그래서 빵값에 이거 1000원만이라도 있어도 이러지만 우리가 이제 1억 원 있으면 빵 한 조각, 그 1000원짜리 빵 한 조각 아이고, 그 내가 무료급식이라도 100만 원어치 쏟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여유가 확 커져요. 우리가 100년, 이제 현재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악착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100만 년, 1000만 년 이렇게 또 138억 년을 놓고 보면 이생 한 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집착이 다 무너지게 되죠. 이것이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또 미시적으로 또 보는 게 있어야 되겠죠. 미시적이라는 것은 here and now예요. 여기 지금이에요. 여기 지금.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완벽해요. 지금 이 순간은 최고예요.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소중해요. 지금 이 순간은 영원이에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계식. 일즉일체 다즉일. 뭐 이렇게 하나가 없고 다 일즉다 다즉일. 뭐 이렇게 하나가 없고 모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 수만 겁을 포함한 순간이고 미래 수만 겁을 포함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자, 이 순간은 우리가 138억 년 지나온 세월 이것을 지금 이 순간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은 아주 귀한 순간이에요. 기적과 같은 순간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죠. 지금 이 순간은. 자,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지금 이 점, 이 순간, 내 몸뚱아리 이것도 귀한 거예요. 오랫동안 쌓여온 지금 현재잖아. 과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보예요. 내가 암 걸렸어요? 암이라는 것들도 아, 이 암 나쁜 놈. 아, 이 암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나 죽을 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죽음에 임박한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죽는 그 순간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보고 느끼고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죽을 수가 있죠. 이 순간은 소중하니까요. 너무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애착이 심해서 그래도 안달이 나거나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지만요. 거시적으로 큰 138억 년 중에 겨우 이 종 점도 안 되는 이 순간 이렇게 거시적인 것과 또 이 순간이 완벽하다는 이런 미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서로 상충되는 이제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를 굳이 따지면 약간 상충되긴 하지만 이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원리 아닙니까? 색은 공을 품고 있고 공은 색을 품고 있어요. 현재는 미래를 품고 있고 미래는 현재를 품고 있어요. 하나는 많은 것들을 품고 있고 많은 것들은 하나를 품고 있죠. 그 거시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지만 그 순간순간이지만 그렇지만 허망하면서도 미시적으로 보면 훌륭한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황룡사의 주지이기도 하죠. 나는 누구누구의 누구가 될 수가 있겠죠. 형이 되거나 동생이 되거나 아니면 선배가 되거나 후배가 되거나 속세 사람이라면 자신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나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라고 해서 고정되게 나는 나야. 아니 나는 누구의 동생이기도 하다니까. 후배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다니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논리가 나는 나로만 있을 수밖에 없어. 미시적인 존재로만 있을 수 있어. 거시적인 존재로만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그거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마음을 이렇게 잘 내 마음으로서 잘 운영하는데 절에 사찰에 다니게 되면 사찰에서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요. 먼저 범종을 한번 살펴볼까요? 절에 가면 범종이라고 있어요. 큰 종 있잖아요. 큰 종, 대종이라고 하는데요. 삼천대천세계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종을 띵띵 치는 거죠.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종을 칩니다. 종을 띵 하면 온 세계 온 우주도 나가지만 지하세계 진동으로도 지하세계 진동 지옥에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생이 온갖 번뇌를 씻어주는 장엄한 범종 소리는 대자대비의 소리야. 대자대비. 범종 소리를 탁 들으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저 범종 소리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불보살님의 언어라면 불보살님의 법문이라면 그 법문을 내가 듣고 느껴서 저렇게 범종 딩딩 치는 범종이 내 안에서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종을 딩딩딩 칩니다. 아침에는 28번을 치는데요. 원자종성 변복계 이러면서 철이암실계명 삼도이고파도산 일체중생 성전가 이러면서 연구를 하면서 종을 칩니다. 이 연불이 너무 좋은 뜻이 많아요. 이렇게 한문이라서 우리가 무슨 중얼중얼하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해석을 해보면 원컨대 이 종소리 온 법계 울려 퍼져 철이산 아래에 있는 지옥의 깊은 어둠 모두 밝아지고 사막도의 고통 모두 여의고 도산지옥 무너져서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을 생각하고 곡절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원차 종성 변복해 이러면서 이제 둥 치고 똥 둥 치고 이러면 이제 그 이른 새벽에 종을 칠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33번 타종을 하는데요. 저녁에 이제 하는 연불은 문종성 번뇌단 이렇게 합니다. 이 종소리 듣고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가 증장되며 깨달음이 생겨 지옥을 벗어나고 사막도를 벗어나 원컨대 성불하여 모든 중생 번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범종,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1000년,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중에 범종으로, 큰 대종으로 가장 유명한 게 상원사종이죠. 상원사종. 여러분들이 저 이 평창 상원사, 강원도 상원사 이렇게 가면, 진부 상원사에 가면 꼭 범종을 보세요. 그냥 올 수, 예, 진부에 있는 상원사에 가면 이제 문수보살 상을 많이 칭견하고 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있으니까 사리 칭견도 하지만 부처님 사리가 제일 중요하고 문수보살 모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범종도 국보고 이러니까 범종도 한번 이렇게 칭견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상원사 절에 마당이 앞에 이렇게 누각 옆에 이렇게 보면 범종을 이렇게 모셔놨어요. 보면 우리 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 종은 바로 이 오대산 상원사 바로 명동종이라는 종입니다. 처음 제작되고 어느 사찰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고려 후기에 안동 인근 어떤 사찰에 옮겨져서 안동 읍성 문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유실 유두 같은 이런 유두가 하나가 이제 망실된 상태인데요. 예종 고려 예종 원년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왕명으로 이종이 오대산 상원사로 이송되는 도중에 중령에서 종이 멈추고 꿈쩍하지 않게 유두를 하나 절단하여 안동으로 보내 제를 지낸 후에야 비로소 움직였다는 설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 종에도 저 종에는 전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상원사 종보다 사실 더 유명한 종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에밀레종. 에밀레종은 성덕사왕 신종이라고 하죠. 더 오래된 건 상원사종이 더 오래됐고 유명하기로는 성덕대왕 신종이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려 했으나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크게 잘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기술력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에 이어 해공왕이 771년에 완성해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종은 처음에 성덕대왕의 원찰인 봉덕사에 신합되었다 하여 봉덕사 종이라고도 했는데요.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로 아기 울음소리를 본딴 에밀레 종으로 더욱 유명하다. 에밀레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이걸 배우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아이를 넣었다는 말이 정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게 진실이냐 해가지고 이제 KBS에서 역사 스페셜에서 그걸 조사를 해보고 그랬어요. 인해 성분이 조금 들어있긴 하나 이게 종이라는 게 그게 이제 철의 한 종류잖아요. 철을 녹여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비율이 있어요. 철하고 뭐하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근데 사람의 이게 몸이 이게 불순물이요. 이게 불순물. 그러면 안 돼요. 종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좀 무시무시하게 뭐 이렇게 아들을 뭐 어디다 파묻었다느니 할아버지를 파묻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흉흉하고 이러는데 인권이 이제 지금하고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이런 것인 것 같죠.
그 저런 전설도 있잖아요. 그 아들이 너무 할아버지 곁에 붙어서 할아버지가 드실 음식을 자꾸 뺏어 먹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자식이 자꾸 저렇게 죄를 짓는다 해서 자식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산에다 묻으려고 이제 땅을 팠는데 거기서 댕댕댕 종소리가 났더라. 이제 그래서 국왕이 그걸 얘기를 듣고 국왕이 그 부모를 그 큰 상을 내렸다. 포상을 내렸다는데. 예, 포상을 낼 일인가요? 감옥에 있는 아들을 그렇다고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옛날 전설 이야기 들어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임진왜종은 그렇게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그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종이라고 칭송받는 종이 성덕대왕 신종이죠. 종 말고 벚고도 있어요. 이제 벚고는 큰 북. 이제 그 범종을 치고 벚고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벚고는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이에요. 북소리가 세간에 울려 퍼지듯이 불법이 진리로 중생의 마음을 울려 일심을 깨우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벚고에는 불법을 널리 전하여 중생의 번뇌를 물리치고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쇠가죽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이 쇠가죽으로 만든 이 벚고는 축생을 비롯한 이 땅에 사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예불 시간에 가장 먼저 울려 퍼지는 북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두 개의 북채로 마음 심자를 그리면서 두드려요. 이렇게 북을 막 칠 때 마음 심자를 그리면서 두드리는 거죠. 진리의 북소리인 벚고는 일심이 원천으로 되돌아갈 것을 간절히 회고하며 무명 속에 잠자고 있는 중생들의 불성을 일깨워주죠. 이게 사실 진짜로 이렇게 아침에든 저녁에든 그 큰 사찰에서 대종, 범종을 딩딩 치고 벚고를 두두두두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크죠. 사물 중에 벚고 또 범종 다음으로 운판이라는 게 있어요. 운판. 운판은 판때기예요. 거기에 구름도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래요. 구름 모양이기도 해. 판때기면서 쇠판으로 돼 있어요. 쇠판. 청동이나 철로 된 판을 구름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판 위에 보살상이나 진원을 새기기도 하고요. 가장자리에는 용이 승천하는 모양이나 구름과 달을 새기기도 합니다. 선종에서 띵띠대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으나 차츰 불전의 사물로 바뀌어 조석, 예불을 볼 때 사용하는 의식 도구가 돼서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는 하늘을 나는 조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운판입니다. 운판 치는 스님은 날아다니는 모든 생명들이여 해탈하여라, 성불하여라, 극락속에 왕생하여라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운판을 치는 거죠. 벚고를 치고 범종을 치는 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불전 사물 중에 네 번째가 목어예요. 목어. 나무를 깎아 외형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고 속이 비계에 파낸 것으로 물속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의미를 담아 두들겨 소리를 내죠. 물고기는 잠잘 때조차 눈을 감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물고기처럼 눈을 감지 말아야 된다 해서 졸지 말고 참나를 찾아 용맹정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벚고를 치게 되죠. 벚고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진화됐다고 해야 되나? 벚고가 좀 좀 상징이 조금 이제 간소화돼서 피카소처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목어가 이제 그 피카소처럼 그래 가지고 한 것이 목탁이 되는 거죠.
목탁을 가만 보면, 목탁 생김새를 가만 보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손잡이가 지느러미고요. 목탁이 앞에 이렇게 둥그랗게 파져 있는데 그 입입니다, 입. 그래서 둥그란데 머리가 있는데 둥그랗고 막 이런 거예요. 머리와 몸통이 목탁에 그 둥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구에서 발전된 둥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목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불하고 독송하고 할 때, 불교 의식할 때 목탁 이걸 많이 쳐요. 우리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정진, 용맹 정진하는 건데요. 정진을 못하게 하는 게 잠이잖아요. 수마라고 그래요, 수마. 참 수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졸린지. 잠을 안 자서 졸리기도 하지만 잠을 자도 또 잠이 오고 또 잠이 오고 앉았다 하면 잠이 오고 화두만 들면 잠이 오고 책 여러분들이 책만 들면 잠이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수행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오고 막 이래. 그 수마가 너무 크다. 옛날에 이제 전설이 있죠. 이제 그 어느 사찰에서 어느 큰 스님 큰 선지식 고승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 만행을 떠났는데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나무가 바다 위에서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이제 쓰러져서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나무가 서 있는 저거 섬인가? 섬 위에 조그마한 섬 위에 암초 위에 이렇게 그 나무가 서 있는 걸 보고 야 신기하다. 근데 좀 움직이네? 아니 암초가 뭐 섬이 움직이네? 어떻게 된 거지? 움직이더니 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야 너무나 신기하다 했더니 가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고래인 거죠. 고래. 뭐라고 하냐면 고래가 스님한테 그러길 스님한테 울면서 스님 제가 그 스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십 년 전에 스님 계시는 절에서 이렇게 했던 행자였습니다. 어린아이 동자승이었어요. 네가? 야, 어떻게 된 거니? 너 언제 죽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행을 게을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왜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러면 예불을 하면 새벽 3시에 예불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졸려요. 그래가지고 예불 때 늘 빠지고 울력도 많이 하잖아. 농사도 많이 지으니까 울력도 많이 울력 때 계속 빠지고 뺀질뺀질하게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어떻게 이제 죽게 됐는데 그 과보로 고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스님. 이 나무가 뒤에 자라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스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절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수륙대제를 해줬어요. 고래를 위해서.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고래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고래가 돌아가셨다면 좀 그러네. 고래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제 그 스님한테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됐으니 요 나무를 좀 잘라서 수행하는 데 좀 뭐 어떤 도구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제가 이렇게 그 경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스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절에 가가지고 목탁을 만들었다라는 목어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탁도 목어도 그렇고 범종 또 문판 그리고 벚고 모두 다 이제 수행하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수행의 도구 없이 내 마음 속으로만 수행할 수 있는데요. 수행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염주 돌리는 것도 수행의 도구거든요. 그러면 좀 더 풍부하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있는 친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모두 다 수행의 도구, 나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수행의 도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한순간순간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약간 쌀쌀하고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굉장히 추웠다. 오늘은 쌀쌀하고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